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영입니다. 여기는 인천공항 탑승도. 여러분 저는 오늘 혼자 가오슝, 대만 가오슝 갑니다. 대만에 타이베이는 몇 번 가봤는데 가오슝은 이번에 처음이거든요. 약간 가오슝은 항구, 바다가 있고 그런 느낌. 그래서 매우 기대가 되고 설레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여행 계획을 진짜 안 짜서 숙소랑 항공권만 예약해서 인스타 스토리랑 유튜브 댓글로 추천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엄청 많이 추천해주셔서 요거 좀 정리하고 인스타 스토리에 또 공유하려고요. 환전도 지금 하나도 안 해놨는데 그냥 트래블 원래 충전해서 현지에서 인출하려고 합니다. 여행자 보험은 들었다. 아직 1시간 남았습니다. 탑승 시간까지. 와, 뭐 안 했다 싶었더니 이심을 안 샀어요. 바로 지금 구매. 이심이 데이터 통할 때 연결할 수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현지 공항 가서 와이파이 연결해가지고 하고 막 해야 되거든요. 가오슝 공항 도착했습니다. 짐 기다리는 중. 온라인이 복신사 할 수도 있고 그냥 종이 신고서 작성할 수도 있는데 둘 다 별로 줄이 없었습니다. 짐 찾아서 돈 뽑고 숙소로 가면 됩니다. 나와라 나와라. 현재 시간은 3시 50분. 가자. 여기 이 자주 색깔 은행 뱅크 오브 타이완, 여기서 수수료 무료로 뽑을 수 있대요. 안 된대. 여기 메가뱅크에서도 수수료 무료로 뽑을 수 있대요. 42만원? 43만원 정도입니다. 벌써 또 엄청나게 마음이 급하지만 잔돈이 생겼고요. 제 문제점은 1일차부터 아쉬워한다는 점이에요. 제가 알기로 대만에서 지하철에서 물도 마시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일단 그래서 여기서 마시고 가보겠습니다. 살짝 달다. 맛있다. 티 맛도 나고요. 어우, 좋다. 여기 MRT 타러 갑니다. 지하철. 아, 밖으로 가야 되네. 날씨. 오! 오, 덥지 않아요. 봄 같은 날씨. 너무 좋아. 왜 이렇게 기분이 좋고 설레는지 모르겠어요. 나 대만을 좋아해서 그런가. 이거는 그 이지카드 충전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귀여운 쿠루미 이지카드가 있지요. 한국어. 한국어. 자네까지. 어, 영원이야. 현금을 넣으신 후에 충전 버튼을 누르십시오. 오, 한국어도 말해주는데. 충전. 카드를 움직이지 마십시오. 카드를 받으십시오. 400 대만 달러 충전. 한 16,000원 정도. 슉. 슉. 정류장 7개만 가면 됩니다. 이렇게 귀여워. 여기는
미려도 여기 CNN 선정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역 2위에 뽑혔대요. 아유, 이놈의 캐리어 좀 빨리 바뀌어야지. 역에서 9분 거리의 호텔로 가보겠습니다. 기분 좋아. 아니 뭔가 너무 분위기가 좋아. 막 약간 야자수도 있고 이 지금 햇살이 너무 좋아요. 따뜻한 느낌. 여기는 미려도역 근처의 인 호텔입니다. 네, 외관이 예쁘게 생겼죠. 여기 2층에 카페가 있나봐요. 2층 카페에서 쓸 수 있는 쿠폰도 줬거든요. 방 소개 타임. 따라라라란. 한눈에 들어오는 크기. 그리고 화장실 이렇게 있습니다. 화장실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요. 샤워실 이렇게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아담하지만 매우 깔끔하다. 약간 테이블도 있고요. 이런 컵이랑 포트. 아니 이런 게 다 약간 갬성적으로 되어 있네. 냉장고까지. 좋군요. 물은 없니? 자, 창문. 창문도 있습니다. 창문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 열리지 않고 이 정도만 열리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밖에는. 4박에 208,444원에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5만원. 괜찮죠? 가성비 호텔이고요. 체크인 했더니 5시가 넘어버렸어요. 바로 또 나가보겠습니다. 복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워터 디스펜서. 여기서 물 떠다 마시면 되나봐요. 숙소 바로 근처에 패밀리마트 큰 게 있네요. 저 타요. 아저씨 저 타요. 우와 개 무서워. 엄청 많이 추천받은 항원 우육면이라는 곳일 거예요. 우육면. 아, 메뉴. 아, 드라이. 40대만 달러. 나왔습니다. 국물 없는 거 다들 추천해 주셔서 국물 없는 거로 시켰습니다. 비프 누드 그리고 오이무치. 간이 거의 안 돼 있는 거. 그냥 상쾌하다. 와, 면이 엄청 많아. 땡큐. 짜네. 국물 없는 거라 해서 차가운 걸 줄 알았는데 따뜻하고. 국물이 진짜 부드러워. 우육면을 농축한 것 같은 소스. 앞에 현집 분이 이걸 엄청 추천해 주셨어요.
오, 맛있는 깔끔 뭔가 닭국물 같은 거. 완전 매콤. 진짜 매워지니까 조심하세요. 오, 하늘색 예쁘잖아. 여기 이렇게 강변이거든요. 와, 분위기 너무 좋다. 이런 향제품, 비누. 차량용 방향제. 우와, 우와, 이건 뭐에다 쓰는 거지? 아, 스트랩인가 보다. 우와, 예쁘다. 이런 스트랩이 유행인가? 아, 이렇게 핸드폰에 껴서 쓸 수도 있어. 원래 이런 공간. 근데 여기는 지금 닫은 것 같고, 이 플리마켓은 아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제 쿠키 파는 데도 있어요. 아, 여기 약간 야시장처럼 이렇게 돼 있네. 먹을 것도 있네. 주말에만 여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안녕! 너무 예쁘잖아! 만지고 싶어! 어, 이런 튀김 집도 있고요. 예쁜 음료수 집. 여기 너무 좋다. 방고집. 이 쿠앤크가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오레오 쿠키. 우와. 샤샤. 오레오 젤라또. 쬐끄매. 풀 때 아주 쫀득하거든요? 뭐 생각만큼 맛있진 않다. 맛있다, 근데. 아니다. 맛있다. 귀엽다. 여기 사진 찍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 낮에 와도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벽화도 있고 이런 조형물도 있고 이런 다리도 있고 되게 좋습니다. 낮에 오면은 사진 찍을 때도 많고 좋을 듯. 시간 되면 다시 오고 싶어요. 망고빙수가 있는데 망고빙수가 지금 철이 아니라서 냉동으로 나온다고 하거든요. 망고 과일 우유 빙수. 망고도 있고 수박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키위도 있는 것 같아요. 키위 맞아? 사과인가? 얼음 완전 우유 얼음. 셀빙 얼음. 망고 완전 냉동 그 자체 망고다. 너무 이가 시릴 것 같아. 어쩌고 냉동 망고는 망고로 쪄주지 않겠어. 수박은 생수박입니다. 메론, 메론 맛있다. 메론도 생메론입니다. 101 족체 양생회관. 여기 사람 많다고 해서 예약했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40분짜리
백일 족체 양생회관인가 뭔가. 안녕하세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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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게 되게 깊다. 종아리까지 담긴. 아니 손님이 저밖에 없어요 근데. 오 여기 맛소입니다. 오 오 누워 있다. 편하다. 충전기로 준비됐습니다. 여러분 진짜 시원해요. 진짜 아픈데 시원하다. 아니 근데 제가 여러 나라에서 동남아에서도 발 마사지를 굉장히 많이 받아봤는데 대만이 진짜 짱이에요. 타이베이에서도 엄청 시원했거든요. 맨날 받고 싶다. 다리가 완전 가벼워진 느낌. 여러분 호텔에 왔습니다. 사실 발 마사지 받고 야시장을 갈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의 체력 이미 소진한 지 오래. 어깨 개 아픔. 괜히 첫날부터 나대지 말자. 그래서 이제 씻고 쉴 거예요. 씻고 내일 어디 갈지 찾아와야지. 1일차는 여기까지 찍을 듯. 안녕. 여러분 저는 오늘 약간 늦게 일어나가지고 택시를 타고 쩌잉 버스 터미널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류구라는 섬에 갈 건데 가서 거북이를 볼 수 있는 스노클링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 섬으로 가려면은 그 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페리 터미널까지 가서 페리를 타고 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우버 택시 불러봤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냥 등록해놓은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고 그냥 카카오 택시처럼 쓰는 겁니다. 오늘도 날씨는 매우 좋습니다. 슈시. 바이바이. 바이. 땡큐. 어딘지 몰라. 그리고 어디야. 여기다. 동강? 원 퍼슨. You have a easy call, I have a call. Easy call. Department 1130. Oh, not 10:30? Maybe no, downstairs. Okay. 일단 가보자. 오늘 10시 반 거 타고 싶은데. 上下地的刷卡. 페리 시간 뭐 1시간에 한 번 정도씩 있어서 놓치면 좀 많이 기다려야 되거든요. 가보자. 날씨 너무 좋아요 오늘. 가격이 어차피 똑같다고 해가지고. Thank you. 아빠 정신없다니. 왜요? 고양이 소리 나.
버스에서 딱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11시 반이었는데 원래 안표 파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오시는데 안표를 사도 어차피 가격이 똑같대요. 그래서 그냥 안표 파시는 분한테 샀고 11시 반 배라고 해가지고 바로 탔습니다. 25분 정도 간다고 하거든요. 아, 놀이기구 타는 느낌. 먹은 게 없어서 토가 안 나올 듯. 아, 이쁘다. 이렇게 스쿠터 빌리는 곳이 쭉 있고요. 저는 일단 스노클링 업체에 가서 예약하려고 합니다. 아, 저거 페리 진짜 너무 통통배야. 저 놀이기구 진짜 못하는데 강제로 놀이기구 25분 동안 탄 느낌. 아, 날씨가 너무 좋잖아. 왜 아무도 안 계시는 거야? 점심시간이라 안 계시는 거 같아. 원래 대중구잠에도 되게 사람이 많다고 들었는데 지금 가오슝 자체가 뭔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국분들도 이제 개강하고 그래서 안 붐빌 때 제가 온 것 같습니다. 어우, 해가 뜨겁다잉. 저기 50란 우스란 옆에 있는 집을 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Yes. Thank you. 종이에 적어서 그 가서 결제하면 되나 봐요. 근데 너무 더워. 가게 안에가 너무 더워요.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나왔습니다. 너무 많이 시켰다. 이거 생각보다 되게 크다. 약간 이건 땀빙인데 완전 튀긴 것 같고 안에 이렇게 소고기가 들어있습니다. 야채랑. 맛있겠다. 그리고 우육면. 맛있다. 겉에가 바삭해. 안에 살짝 갈비 같은 맛이 납니다. 맛있는 우육면 맛이다. 면도 되게 쫄깃쫄깃해요. 원래 우육면 안 좋아하거든요, 별로. 근데 여기서 먹은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바로 옆 가게, 빙수 파는 것 같은 가게. 여기 맞나? 아,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나 봐. 아닌가? 여기 다 메뉴가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 내부도 이렇게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위에는 이렇게 돼 있다. 밥집이 너무 더워서 바로 여기로 피신 왔습니다. 와, 비주얼 봐. 연유도 있고 약간 딸기 시럽도 주신 것 같아요. 맛있는 우유 얼음. 맛있어. 이 딸기 시럽 완전 진짜 딸기 시럽 같아요. 상큼 달달.
꽃병바위 가서 사진 찍고 스노클링 업체 가려고요. 스노클링 하는 곳도 꽃병바위 근처인데 그러면은 스노클링 옷을 입고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못 나올 것 같아서 이러러 갑니다. 이 모습 완전 에메랄드 색이에요. 우와 우와. 아 완전 해변가구나 여기는. 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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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 안녕하세요. Hello. Hello. 안녕하세요. 스노클링? Yes, yes. So you cannot come in now, right? Oh, you come here morning time and no more one here, right? Yes, yes. Oh. Yeah, okay. 저 말고 다른 한국인 분 한 분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갑니다. 한 20분 정도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조금 덜 덥다. 여기 뒤에는 신발이 있습니다. 옷이랑 구명조끼랑 스노클. 안경독소 야채예요? 안경독소. 아 독소 없소. 독소 오케이. 만지면 안 된대요. 그리고 선크림도 바르면 안 된다고 돼. 괜찮아요. 추워요? 차가운데. No swimming, your leg. Don't do that. Okay. Fl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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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y one more time. Yeah. 너무 너무 힘들어. 아버지 가세요. 우! 뭐니까 완전 대박이야. 우와 대박이다. 아, 여러분 그 거북이들 진짜 짱이에요. 거북이가 진짜 대빵 커요. 이만해요. 이만하고 진짜 완전 크고 너무 크니까 조금 무서웠어요. 가까이 보니까 거북이 진짜 완전 눈앞에서 가까이 본 거 완전 처음이라 진짜 좋았어요. 근데 스노클링 하는데 저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완전 덜덜덜덜 떨면서 했습니다. 여기 섬이 되게 크긴 해서 돌아보려면 무조건 오토바이 빌리는 걸 추천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북이 보고 딱 이렇게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4시표 배 타고 돌아갈 거예요. 여기 이것도 맛있다고 봤거든요? 하시나? 푸시. 안 하는 건가 보다. 어머, 어머, 안녕?
고구마 맛탕. 고구마 맛탕 바삭바삭. 여기 옆에 이게 약간 소품샵 같은 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아티스. 거북이. 엽서. 거북이 엽서. 소류고 엽서. 이게 딱 상징적인데 너무 못생겼어. 명당해. 이렇게 230에 샀습니다.